전혀 안 하고 갔습니다. 아니, 처음 해보는데. 저는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녀서. 그냥 안 되는. 건설사업본부 인프라 PM 김세배 상무입니다. 인프라사업관리 팀장 김주영입니다. 총 4개의 팀으로 되어 있고요. 인프라사업관리팀, 개발팀, 기술팀, 영업팀, 그리고 3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 있는 전국의 현장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현장 관리나 설계 관련 수주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스토리를 보면 투명성과 수익성,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관한 부분, 우수한 역량을 가진 부분에 대한 집중 공략,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something new 부분인데 인프라와 연계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더 추가를 할 것이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같이 입을 맞추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약간 당혹스럽긴 한데 패스 전략이라고 하면 프로피터빌리티, 애자일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썸띵 뉴 첫 단어를 조합해서 패스 전략으로 만들었고요. 프로피터빌리티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젝트의 그 사전 수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세일한 악적 같은 현장 관리 개선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한라 인프라 인스펙션 빅데이터라고 하는 HIBD를 통해서 선제적 BS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공유 문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리티의 A 부분은 기민성 개선을 위해서 현장 간 언택트 스크린 회의를 도입하고 획기적 현장 조직 시범 운영, 적극적 전환 배치 시행을 통해서 인당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획 제안, 기술형, 민간 부문을 확대하고 애자일한 영업 거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최근 당사가 최초로 제안한 기획 제안 사업인 바란 남양 고속도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기술형 비주관으로 참여한 호남고철 2-5공구도 수주하면서 something new 부분은 신규 분야 진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하는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도로 및 휴게소 운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창고 등 당사 주도 사업 기반의 연계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한편 기획 제안 분야에서는 최초 제안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완충 처리 시설 분야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비전은 시장을 선도하는 인프라 디벨로퍼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인프라 부분이 공공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수주 산업이거든요. 어떤 양질의 수주를 할 것이냐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공공 입찰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 부분에 많은 이제 포션을 가져가다 보면 저희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모토를 해서 바꿨던 부분은 선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하자. 기획 제안 사업을 더 늘리고 기술형 입찰, 대형 공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민간 부분도 더 강화해서 저희가 관계사 공사도 이제 많이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시장 선도하는 인프라 디벨로퍼 이런 중장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으로서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은 질문 자꾸 하시니까 우선 부담스러운데 지금 뭐 이제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금년도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어떤 그 포인트들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알라인에게요. 일단 뭐 이 자리를 위해서 올해 한 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지만 회사 쪽으로 보면 뭐 인프라뿐만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성과도 나름대로 잘 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올해 한 해 회사에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건설에서는 인명사고나 이런 산재가 있으면 큰 타격을 받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다 왔던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어린 격려가 되면 정말 직원들이 사실은 건설회사는 사람이 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직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봐. 다 외워왔네. 한국인은 원체 그런 것도 꼼꼼하게 다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되고 있어. 정말 악착같이 진심으로 하고 있다. 조명이 덥네요. 재밌었습니다. 인프라 화이팅! 어, 어색해. 쑥스러웠는데, 나름대로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직원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했다고 얘기했지만, 또 듣는 직원들은 난 못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직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